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충격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신단장의 랭킹 배틀, 오늘은 시즌 중 갑작스러운 방출 소식으로 팬들을 놀라게 한 한국 프로야구 충격적인 방출 탑7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들 방출 소식에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 정영식 전 선수입니다. 12시즌 13시즌 삼성라이온즈의 중견수를 맡으며 삼성의 우승을 함께했던 정영식 선수.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걸 망치고 말았는데요. 2014년 8월 본인의 승용차로 술집 건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으나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고 멀쩡히 1군으로 콜업되어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추후 이 사실을 안 구단은 그를 즉시 임의탈퇴 처분하였고 그 이후 다시는 정영식 선수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족발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식점 리뷰를 보면 족발이 맛나다고 하네요. 6위 박현준 전 선수입니다. 2011시즌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LG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개장수 박현준 전 선수.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던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졌고 2012년 3월 팀에서 즉시 방출되었습니다. 2011년 5월 24일 두산전과 6월 9일 한화전 2회에 걸쳐 승부조작을 시도했고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넥센이어로즈 소속 김성현 전 선수도 3차례 승부조작에 가담해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박현준 전 선수가 당시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했다면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었을까요? 5위 이태양 전 선수입니다. 2012년에 이어 2016년에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야구판이 시끄러웠습니다. 2016년 7월 20일 NC다이노스 이태양 전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역동적인 투구폼으로 인해 NC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던 선수였기에 팬들의 충격은 꽤나 컸습니다. 그는 즉각 팀에서 제명 처리되었고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며 그의 승부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태양뿐만 아니라 유창식, 이성민, 문우람 등 다수의 선수가 승부조작 혐의 확정을 받아서 야구계에 큰 먹구름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4위 박한희 전 선수입니다. 삼성 팬들에게는 착한이로 불리며 19년 동안 삼성을 위해 헌신했던 원클럽맨 박한희 전 선수. 숙취 음주운전으로 인해 그가 19년 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침에 자녀 등교길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게 화근이었는데요. 그는 사고 직후 구단에 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불명예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구단의 일방적인 방출은 아니지만 당시 박한희 선수의 사건 및 은퇴 결정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 4위로 선정해보았습니다. 3위 안지만 전 선수입니다. 삼성라이온즈의 철벽 불펜진 중 한 명이었던 안지만 선수. 그도 사건 사고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16시즌 도중 인터넷 불법 도박, 도박 사이트 개설 자금 지원 문제로 인해 팀에서 방출되었는데요. 사실 2015년 삼성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때 안지만 전 선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두 번이나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들과 잦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2위 윤성환 전 선수입니다. 2020년 11월 삼성라이온즈의 30대 프랜차이즈 선수 A씨가 거액의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당시 네티즌 수사대들은 윤성환 전 선수를 언급했고 결국 기사의 주인공은 윤성환 전 선수가 맞았습니다. 당시 삼성라이온즈는 윤성환 전 선수를 즉시 방출 처리하였는데요. 처음에는 거액의 불법 도박으로 알려졌으나 승부조작 혐의로 인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당시 야구판이 뒤집어졌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승부조작을 위한 5억 원의 돈을 받았고 이 금액의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는 혐의. 결국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은 걸로 마무리되었지만 삼성라이온즈의 황태자로 불렸던 에이스조차 검은 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대망의 1위 김상현 전 선수입니다. 김상사로 불리는
된 김상현 선수의 방출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충격이었는데요. 2016년 7월 한 야구 선수가 익산에서 여대생을 보고 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조사받은 일이 기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익산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당시 KT 선수 중 한 명으로 추측되었고 그 주인공이 김상현 전 선수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김상현 전 선수는 구단에서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든 특수한 일로 인해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약 4년 후인 2020년 4월 음란행위 사건에 대한 해명을 했으나 야구 팬들은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냐는 반응을 보이며 당시 반응이 영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국 프로야구 충격적인 방출은 어떤 선수인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